날라나온 고구마 싹을 꺼내서 화물차에 싣고 총 10알음에요. 양이 좀 많아요. 여러 번 다녀야 돼요. 직접 닫고 마르지 않도록 또 덮개를 20km 떨어진 거리에 배를 달려서 잡을 달려야 됩니다. 도착한 곳이 이제 지붕이 있듯이 아시죠? 그 아래 비닐과 윗 비닐을 이렇게 겹쳐지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풀이 전혀 못 올라오죠. 친환경으로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요. 그 제초제를 치지 않아도 풀 자체가 못 올라오니까 아주 좋아요. 이 방법을 저는 그 기계로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기계는 씌울 수가 없죠. 수작업으로 씌운 거예요. 이제 고구마 심기 시작입니다. 이렇게 심어요. 이 기구로 고구마 싹을 한 1cm 정도 남겨놓고 푹 찔러서 이제 수직으로 심지 말고 눕히는 거예요. 쭉 밀어서 집어넣으면 이제 고구마 마디가 한 3마디 정도가 흙 속에 잠기도록 심으면은 고구마가 1000마디, 2마디에서 많이 달려요. 세 번째 마디는 덜 달리고 보통 1000마디, 2마디가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심어놓은 곳이죠. 2시간 경과 후의 모습이에요. 혼자 심어도 좀 많이 심었죠. 쭉 올라가요. 이렇게. 또 심습니다. 거의 마무리에요. 7시간쯤 지난 모습이죠. 또 10알음 되는 모종을 다 썼어요. 결국은 이 밭도 좀 모자랐어요. 직접 농사는 아실지라도 주말 농장이나 이렇게 텃밭 농장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맛배기로 담아드리는 겁니다. 보통 포기 사이는 15cm에서
25cm까지 많이 심어요. 이제 크기를 촘촘하게 심으면 이제 크기가 작아지고 드물게 심으면 굵어져요. 원리는 그래요. 저 반대쪽에서 심어오다가 찍으려니까 그 등뒤 모습이 보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찍은 겁니다. 심어놓은 곳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300평을 심었어요. 심어놓은 곳 이렇게 볼 틈 없지만은 네, 커가는 모습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고구마는 아주 특별한 고구마요. 베타카로틴 성분이 아주 많은 그 항암 성분이라 부르죠. 그 고구마거든요. 이 고구마는 아마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귀하게 구했거든요.